안녕하세요.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한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컷! NG! 연기력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 한유주. 그녀는 지난 2005년 시트콤 논스톱으로 데뷔했는데요. 논스톱 출연 당시 스타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미 그 스타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건 없어요. 항상 처음 할 때랑 똑같이 하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글쎄, 조금 달라진 걸 그래도 굳이 뽑으라면 조금의 마음의 여유? 조금의. 시트콤 논스톱 이후 전극 연기에도 도전했는데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여름 향기를 연출한 윤석호 감독의 마지막 계절 시리즈 봄의 왈츠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슷하면서 달라요. 어떤 봄의 왈츠를 위해 피아노를 배운 한효주는 스타뉴스 시청자들에게 피아노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음악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타인을 저희 주인공 오빠, 도영 오빠가 치는데 옆에서 배웠어요. 예쁜 외모와 연기력, 가지다능함까지 갖춘 한효주는 계속해서 인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 출연하며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사하게, 예쁘게, 행복하게 사랑하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